안녕하십니까. 경태지의 Thinking of Wine. 와인과 숙취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숙취는 괜히 여러 가지를 동반하고 있죠. 그 두통이랄지, 아니면 위장장애, 그다음 뭐 메스꺼움 같은 것도 있고요. 또 술이 덜 깨서 막 어지럽고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와인은 다른 술에 비해서 위장장애는 좀 덜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이고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위장장애를 일으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고도주, 그러니까 소주나 아니면 위스키 같은 증류주들이 위장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 와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장을 좀 편안하게 해준다고 하죠. 그래서 직업상 술을 많이 드셔야 되는 분들은, 그중에서 이제 위장장애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와인으로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편안해지실 거예요. 그 다음에 아황산염 때문에 두통이 생긴다는 얘기가 있어요. 와인에는 이제 이 과숙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황산염을 살짝 집어넣는데, 요게 이제 숙취를 유발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샵 판매 가격이 6만 원 이상, 또 레스토랑이나 와인바 판매 가격이 한 10만 원 이상 되는 그런 고가 와인들은 숙취가 좀 심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조 공정상 굉장히 좋은 포도만 골라서 깨끗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와인을 드시는 동안 물을 많이 드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보통 이 와인을 몸에서 이렇게 해독을 할 때, 간이 해독을 하죠. 그때 그래서 이제 술이 깨는 건데, 이때 이제 굉장히 많은 물이 필요로 하다고 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물을 많이 드시면 좀그 다음날 좀 괜히 편안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주 특별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술을 많이 마시면, 특히 모든 술다 마찬가지인데, 특히 와인을 많이 드신 날은, 주무시기 전에 가스알명수 한 병을 딱 드시고 주무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대기업에 다니는 그 술을 많이 먹는 제 이제 친구가 알려준 팁인데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가스알명수를 한병딱 마시고 자면, 웬만한 숙취 해소 음료를 드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그러고요. 그보다도 좀더 많은 술을 먹었다, 그러면 다른 알약으로 된 소화제 하나 같이 드셔주시면 더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